광진군은 지난 3월 19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단했던 직원 구내식당 운영을 5월 25일부터 재개함에 따라 구내식당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. 우선 지하에 위치해 감염에 취약했던 구내식당의 가벽을 철거하고 환기창 확보 및 환풍기 교체 등으로 환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 또한 바닥 타일을 부분 보수하고 도배 및 도색, 전기 공사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습니다. 이번 환경 정비와 더불어 구는 주기적인 식당 방역 소독도 실시하고 부서별로 3교대로 운영해 집단 감염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.